원석이 빛날 수 있는 순간이 무조건 올 것 같은 선수예요. 지인 선수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좀 관록이 쌓인 것 같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돼도 될 것 같다. SK가 안고 죽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가리스 김홍규 선수 아빠 김성천입니다. 성격이 활발했어요. 공부 잘하고 반에서 뭐 회장도 하고 그래 해가지고 발랄하게 학교 애들 리드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오래돼서는 제가 잘 몰라요 아예. 그런데 이제 게임은 잘한다는 건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3 겨울방학 그랜드 마스터 를 찍으면서 점점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데니 스카우터 손창식 스카우터님한테 좀 연락이 와가지고 바코드 아이디? 바코드 아이디가 한 명 보이더라고요. 미드라이너인데 챔프폭이 요즘 친구들이 하는 챔프폭이 아니었어요. 카리스 선수는 그 당시에 리산드라라던가 정통 AP 챔피언을 많이 다뤘던 아마추어였어요. 그리고 챔프폭이 굉장히 넓었던 친구였어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테스트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테스트 보고 나서 합격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부모님이 좀 저한테 좀 반대했던 그 시기였는데 전교 몇 등까지 꼽으셨어요? 한 15등 정도요. 공부를 워낙 잘하는 편이라 공부 쪽으로 기대했던 부모들 아빠랑 나나 엄마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평상시엔 제가 거의 부모님 말은 무조건 듣는 느낌으로 좀 약간 모범생 느낌이었는데 딱 그때는 제가 뭔가 제 인생이 달려있고 제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세게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이 해서 한 내가 한 3개월은 혼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한번 해봐라, 부딪혀봐라 이랬죠. 저 그냥 애기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괜히 17살이니까 그냥 순딩순딩하다 논리적이고 뭔가 남을 잘 설득할 수 있고 하면서 얘는 좀 똑똑한 것 같다. 좀 어른스럽다? 또래에 비해 그런 느낌이 봐서 그때 확신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는 뭔가 돼도 될 것 같다. 카리스 김홍주입니다. 카리스 선수 유망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던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타이밍에 등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동의합니다. 네. 카리스 선수가 이제 팀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충분히 이제 아지르 픽을 했을 거예요. DRX전 때, 데뷔전 때. 그걸 보고 딱 알았어요. 카리스 선수는 원래 아지르를 절대 선호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본인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 보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겠구나. 나랑 가져왔어. 싫어. 왔어요. 대전면 카리스 첫째스 나와요. 기는 스킬 잘 아꼈고. 예. 뒤집는다고요. 카리스. 시원하게 터졌어요.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왜 이걸 타고 있을까요? 카리스. 카리스. 도와줄 사람 들어왔다. 자, 그다음. 박타. 솔로카. He got very much destroyed in the lane and he did not have a good time. So I just thought, you know, he's a new player. I think he just needs more experience. Obviously, he looked very good when there was a lot less pressure on him, I think. You know, when you come to the LCK for the first time, a lot of rookies have a ton of pressure and I think he just couldn't handle it at that time. 제가 잘 못 하기도 했고,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긴장을 좀 많이 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고 나서 아마 거의 한 달 동안 새벽 7시까지 솔랭한 것 같은데
저한테 좀 많이 충격이었고 제 자신의 위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게이머로서 좀 바뀌게 된 그런 두 번째 부분이라 생각해요. I watch a lot of challengers because I co-stream it every Monday and Tuesday. And Karis was one of the best players when he played in 2021 on Gen G. I think in challengers it was a lot easier because he was way better than everyone. Yeah. So he could pick anything and he could get away with a lot more. 중간이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던. 오! 카리스! 이거는 따라가 볼 만한데요? 잡았죠? 이야! 젠지! 설마 뭘로 뺐죠 이걸? 오! 카리스! 아 자꾸 소리! 오. 아 신드라 터졌고!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건 젠지예요! 오! 미니언이에요! 성경파! 미도 드립니다! GG!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그리고 거기서 엄청 밝게 다른 동료들은 이제 또래들이잖아요 거기는 형들이 아니라 되게 잘 지냈어요 아이들은.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찾았고 분위기도 워낙 편하게 본인이 말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수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원하는 그림은 패기? 아니 그냥 커튼 골라! 그 드래곤 등장! 예! 그런데! 와! 오! 빨리! 열정? 잡아야 돼요! 어 근데 와! 그냥 안 가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야 이거 안 끝났어 카리스가!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카리스가 왜 안 죽어요! 겁먹는 것보다 그냥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된다 약간 좀 이런 거를 엄청 요구했었는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경기를 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죠. 해야 되는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약간 다이브 각을 보니까 엘림과 호이시오입니다. 그렇죠.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거 그리고 미아콜 되지 않았나요? 도착!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오. 이거는 잡아냅니다. 잡아냈어요. 네 이득을 오 맞았어요. 이러면 그런 야 페이트. 1, 2 경기가 제기와 기억하기로는 같은 매치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라인을 페이트 선수가 자유자재로 이제 컨트롤을 해가지고 하나는 밀어서 잡고 두 번째 판 땡겨서 잡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카리스 선수가 굉장히 속상할 만한 게임을 했는데 1라운드 광둥전 그게 제가 제일 못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쉬웠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내가 변화해야겠다. 내가 변화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령 대신에 지금 이거 나이 갔어요. 잠들 썼고 와 하나 생명 하나 와 진짜 하나 생명 오늘 게임까지 와 하나 갔나요? 팀원들의 반격 왜 지금 대리로 왔어요? 다 잡아내 와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요? 어, 두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싸움 더 커지나요? 예! 네, 이게 뭐 라이즈가 아니 이게 체력이 아니 라이즈가 그냥 만들었나요? 뭐예요 이거 라이즈가! 카리스가 체력이 안 빠집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하니까 5-5라면 붙나요? 어어어어! 자, 지금 계속 때려서 와, 예! 아니 오늘 카리스 왜 이렇게 잘해요? 예! 봅니다.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콜도 좀 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딱 2라운드 첫 경기에 연습했던 게 딱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게임에서 이제 본인이 가치를 좀 증명하면서 전 경기에 울분을 털어낸 그런 장면이어서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카리스 선수는 일단은 포텐이 있고 피지컬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매력이 높았습니다. 저는 카리스 선수의 아칼리도 막 업데이트 타워 앞에서 역으로 스윕하는 거 보고 카리스 선수 정말 크게 될 수 있겠구나 막
거기서 조금 많이 감명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카리스가 해집어야 돼요. 카리스가 해집어야 돼요. 리시 먹었어요. 웡치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가 왔는데 카리스가 잘 해집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위험. 쌈디 쌈디 전사. 그리고 카리스도 위험. 설마 카리스도 위험. 잡아오더라. 브랜디 불리언. 저희가 일단 게임을 좀 많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한번 한타도 한번 비벼지고 저희가 바론도 먹히면서 불리해진 구도까지 왔는데 이거 정면 승부는 너무 힘들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뒤 돌아서 상대 뒤 딜러들을 좀 압박 주고 그렇게 해봐야 경환타 이기면서 할만할 것 같다. 기회가 왔습니다. 2대 0의 스코어가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림은 말이죠. 제이스 아직도 아웃이에요. 이러면 여기 어떻게 막습니까? 제이스 한 8초 남았는데 아칼리가 돌아요. 아 월광 포화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계속 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딱 렌즈 돌리면서 뒤 돌각이 한번 딱 칼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다 없다 하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 카리스가 글쎄요 그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다 잡아요! 다 잡아요! 카리스가 더블킬! 딱 약간 구원 떨어지는 느낌으로 아칼리가 구원해줘가지고 되게 안도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실수한 것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드라이너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희열을 느끼는 장면이잖아요. 어지러운 구도에서 멋지게 잠입을 해서 상대의 여럿을 잡아내고 게임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장면에서 팬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너무 이제 눈이 즐거웠던 장면이었다고 전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게 그게 그 선수가 가진 폭탄과 폭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오늘 롤모델 페이커 선수랑 비슷해지고 싶은 미드라이너들이 제 상대로 만났을 때 아, 좀 무서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뭔가 강한 미드라이너로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요.